나라님은 참으로 편하겠습니다. 방만 붙이면 혼이 나자 줄을 서니. 임금 팔자가 그리 편해 보이지는 않더구나. 꼭 나라님을 보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. 안 봐도 알 것 같다. 자, 여기 있다. 이제 동심결만 묶으면 되겠구나. 동심결이요? 사주단자를 보낼 때 묶어 보내는 것이다. 따라해보거라. 두 끈의 중심을 잡아 동그랗게 고를 만들어 세 개의 고를 만든 다음 어째 하나를 제대로 해내는 게 없느냐. 자, 웃는 것도 설렌데. 왜 그렇게 많이 쳐다보는 것이냐. 대체 이런 식으로 여인들을 몇이나 꼬시셨습니까? 네가 처음이다. 자, 다 되었다. 왜 이렇게 어렵게 묶습니까? 인연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묶어서 보내는 것이니. 서로 은혜하는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보내는 것이다. 왜? 하나의 마음으로 같이 잘 살자는 약속 같은 것? 이렇게 묶어놓으면 웬만해선 끊어지지 않거든. 이렇게 묶어야 웬만해서 끊어지지 않지. 그런 게 어딨어. 이게 안 끊어진다고 사람 마음까지 묶이겠어. 그러게 말이다. 제 간택단자에는 동심결은 묶지 마십시오. 네 간택단자? 예. 결격 사유가 없는 모든 사대부가 교수들은 천연단자를 넣는 게 국법이라면서요. 어차피 내정자도 있어서 형식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동심결은 묶지 마십시오. 난 얼굴도 모르는 임금한테 마음까지 묶어주긴 실수. 걱정 마라. 네 간택단자는 넣지 않을 것이다.